방이고요. 그리고 여기 꾸밀 수 있는 그리고 뭐 수납장, 조그마한 화장실에 샤워. 그리고 나가면 여기 현관, 부엌하고 붙어져 있는 거실. 우리만의 수영장 같아. 요즘 카페 감성이야. 거리가 너무 예쁘다. 여기는 맛보장. 열정적인 그녀. 서머볼이랑 너 뭐였지? 하이와 아무튼 잘 먹겠습니다. 코코넛 향나. 바닐라 맛나. 커피가 맛있다. 향이 좋다. 맛있다. 과일은 맛있다. 여기는 비싼 것 같은데. 저 아이스크림 하나에 5,000원이야. 괜찮아요, 너무. 야, 너무 비싸. 아이스크림보다 더 비싼 것 같아.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쁘게 팔아. 이게 상관적으로. 진짜 소금 찍어 먹는 망고가 여기 있어. 근데 위에는 숙성된 망고 같고 밑에는 소금 찍어 먹는 망고 같은데. 아, 이거 사서 먹어볼까? 아 그러자. 아 그러네. 색깔이 조금씩 다르네. 어, 안쪽 거 약간 이게 근데 맛있어 보이지? 아 어, 그게 양이 좀 많아 보여. 먹어보려? 양 너무 많지 않나? 우리 이따가 또 많이 먹어야 되는데. 포카야 먹을까? 포카야는 기랩 가는 거 조금 먹어야 그래? 이런 구성 너무 좋은데 한국에도 팔아줘. 너무너무
쌀국수 얘는 볶음 쌀국수 보면 향이 굉장히 적죠. 근데 이거 약간 한양냉면 같아. 고기 무인도 이게 더 맛있어요. 볶음국수에 이 누들이 훨씬 맛있어. 근데 여기 웬만큼 조리독은 다 있긴 하다. 아 약간 딱딱한 복숭아 느낌? 내가 딱딱한 복숭아 별로 안 좋아. 아 고구마 식감 짧은 건 없어. 근데 나름 괜찮은데? 응 그냥 먹어볼까 그거지. 이상하지 않은데? 응 호불호 갈릴 게 없을 것 같은데. 궁금한 바닐라치 이거 아는 맛인데? 스윙칩인데 바나나 말린 거에 그냥 스윙칩 소스 뿌린 맛? 바나나 향은 나나? 아니 전혀 안 나. 근데 식감이 그 말린 과일 식감 알아? 청취자 나오셨어요? 추석 태국의 세계 10대 축제 성크란에 나와있는데 무섭습니다. 10대 축제였어. 저 로프탑 바만 가게 해주세요. 오늘 굉장히 이쁘다. 몸짓도 한잔 16,000원? 예? 아 그래 이 정도 한다 그랬어. 비싼 음료와 사람이 많다는 게 단점이래. 진짜 짜증나네. 우리의 방콕을 위하여 가득 따라준다. 네. 네, 보세요. 연휴인가? 어머. 일단 이 정도만. 한번 잡숴봐. 뭔가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치? 망고가 뭔가. 약간 짭짤한 맛도 나고. 그러니까 워터멜론? 그래. 우리 바나나 누텔라 토마토. 나쿠시 말고 이거 처음 먹어봐. 땡모바 이거 진짜 맛있어. 그래? 이런 거 언제 입어봐?
아, 너. 와우. 너비 얼마나 좋아. 너비 얼마나. So happy. Oh, 야, 너무 좋다. 아, 진짜. 웰컴 팀. 수정과 느낌? 배즙 아니야? 차가운 배즙. 차가운 배즙. 진짜 다르다. 너무 예쁘다. 매일 오고 싶어. 진짜. 좋네. 키스 시그니처 플라워래요. 이번엔 따뜻한 타이벌티. 프롬퐁이야? 땡큐. 덤피니. 5-0. 야. 5-0. 이거 봐, 너무 귀여워. 나도 보고 싶은데. 야, 내가 너 찾아다니느라고 얼마나 그랬는 줄 아니? 어, 굉장히 깔끔한. 땡고반. 새우 진짜 크다. 자리 장난 아니야. 물이랑 티켓. 복장 단속은 여기서부터인가 봐. 마지막 방콕 공항에서의 만찬.